이 카페인과 폴리페놀이 그 탈모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커피 샴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TV에 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모재림 성형외과의 황정욱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우리나라 이 탈모 치료 1세대시고 또 제가 탈모 치료의 산증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제가 산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거든요. 원장님께서 이 탈모 유전자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꾸준히 치료해 오신 그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우리 집안에 네. 우리 사촌 형들이나 어른들 보면 이제 탈모가 될 거라는 걸 미리 짐작을 했습니다.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전문가니까 네. 초기에 남들이 봤을 때는 정상인데 할 정도일 때부터 탈모 약을 복용했습니다. 일찍 드셨구나. 네, 그리고 네. 거기에 또 붙여서 네. 탈모에 도움되는 음식 요법 등을 여러 가지를 시행해서 가장 도움되는 것들만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오늘 그 꿀팁들을 방출해 주실 건가요? 네, 저번에 우리 그 녹차 팩도 말씀드렸지만 네, 맞아요. 오늘은 네. 좀 더 쉬운 방법을 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근데 원장님 뵈니까 머리카락이 더 굵어지신 것 같거든요. 네. 힘이 있어 보이시는데 사실 나이가 들면 자꾸 머리카락이 얇아지잖아요. 네. 그 머리카락 탈모에서는 네. 머리카락 그 개수도 중요하지만 네. 머리는 다 있는데 그 머리가 가늘어지면 그쵸. 머리가 축 처지고 스타일링이 안 나옵니다.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네. 탈모라고 하면 머리카락 개수가 주는 것도 있지만 네. 머리가 가늘어지는 것도 탈모 개념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머리카락이 네. 가늘어지는 이유는 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네. 첫 번째가 일단 유전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유전. 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네. 염증입니다. 특히 두피의 염증이. 두피 염증. 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네. 스트레스입니다. 아, 스트레스. 네. 그럼 이게 염증 생기고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거죠? 네. 네. 그 두피에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데 그리고 옷에 여러 가지 유해 그 오염 물질이 많이 있는데 이걸 네. 제대로 그 세정을 못 해주면 두피에 염증이 생기고 이 두피 염증은 결국 미세 혈관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러면 네. 모낭으로 적절한 그 혈액 공급이 안 되고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모낭이 약해지고 네. 점차 조금씩 머리가 가늘어지고 많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아까 유전도 설명해 주셨는데 네. 유전적인 것 때문에 머리카락이 갈라진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저도 이제 유전형 그 네. 탈모인데 네. 그 보통 탈모의 그 남성들이 탈모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유전형 탈모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진단이 된다면 그때부터 5알파 그 환원 효소를 억제하는 네. 대표적인 뭐 프로페치아 같은 약들을 네, 복용하면 네. 네. 탈모를 그때부터 거의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네. 그 약을 복용하는 순간부터 탈모를 저지하니까 네. 초기에 약을 복용할 수 좋겠죠. 한참 다 빠진 다음에 약을 먹는 거는 네. 좀 효과 떨어지겠죠. 그래서 네. 원장님께서 젊을 때부터 드셨다는 거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미리 아시고 네네네. 유전자가 있다는 걸 아시고 네. 그 예방이 중요하네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 하셨잖아요. 네. 스트레스가 머리카락을 가늘게 만들죠. 아, 스트레스는 네.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탈모에도 아주 나쁜 영향을 줍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혈관이 좁아지고 네. 혈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모낭으로 가는 그 영양소나 네. 또 노폐물 제거가 잘 안 되니까 네. 모낭이 약화되고 머리가 가늘어지고 탈모가 유발되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면역력 또한 떨어뜨립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탈모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는 원장님께서 이제 세 가지 머리카락이 네. 가늘어지는 원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반대로 그럼 이제 굵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굵어지는 방법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약물 치료가 중요하지만 네. 집에서 또 편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한번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뭔가요?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커피 샴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커피 샴푸. 네, 굉장히 좀 새로운데 커피 샴푸가 뭔가요? 커피에는 네.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죠. 중요하잖아요. 네. 이 카페인은
DHT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효과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탈모의 결정적인 DHT 분비를 줄이니까 탈모에 도움이 되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커피에는 그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있는데 커피를 마셔도 이 인체에 그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데 이 항산화 물질의 그 역할은 우리 두피에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발에도 좋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인과 폴리페놀이 그 탈모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것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커피 샴푸 만드는 게 쉬운 건가요? 아주 쉽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자, 커피 샴푸 만드는 재료가 지금 딱 준비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재료인가요?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커피. 이 커피는 프림이나 설탕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알갱이 커피여야 됩니다. 그 가루가로 돼 있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가루. 그 다음에 그리고 집에서 쓰시는 샴푸. 샴푸. 그리고 식용유인데요. 이 식용유는 특별한 게 아니고 뭐 카놀라유, 뭐 그 포도씨유, 올리브유 집에서 쓰시는 거 있죠? 아무 식용유나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식용유 쓰면 머리가 완전히 떡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그 헤어 제품에 그 식물성 유지 성분과 동일하니까 이 그 식용유를 쓴다고 해서 머리가 떡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량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식용유 한 스푼, 물 적당량, 커피 평소에 드시는 양 정도를 넣고요. 여기에 일반 샴푸는 평소에 사용하는 양인데 두 번 펌핑하는 정도의 양을 넣고 잘 섞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커피 샴푸 완성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지금 해보니까 재료도 간단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이 샴푸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 그냥 보통 우리 머리 감을 때랑 똑같이 하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정성 들여서 만들었는데 바로 그 씻어내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샴푸를 이게 골고루 그 특히 이 대충 문지르지 말고 손톱이 아닌 지문으로 부드럽게 골고루 마사지를 좀 충분히 해줍니다. 좀 더 충분히 천천히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고요. 그리고 10분 정도 헤어캡을 씌워서 기다려줍니다. 10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씻어내면 되는데요. 이 커피 샴푸를 만들 때 우리가 그 식용유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특별한 그 트리트먼트나 린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이것만 하면 되는 거구나. 아주 간편하네요. 사실 근데 지금 이제 방법을 보니까 너무 쉬워서 저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데 이미 또 너무 가늘어져가지고. 이거 갖고 힘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병원에 오면은 이 가는 머리는 또 어떻게 치료를 해주시는지 궁금해요. 병원에 오시면 요즘은 그 메조 세라피라는 게 있습니다. 그 탈모에 도움이 되는 이제 그 성분을 주사로 두피에 그 놔주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그 사이토카인, 엑소점, 또 줄기세포 추출물, 그리고 PRP라고 자기 피를 이용해서 그 유효 성분을 뽑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그 메조 세라피를 통해서 주사해주면 가늘어진 모발을 굵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병원에서도 하는 방법들이 다 있군요. 네네네. 효과가 좋은가 보죠. 이거 하면 한 2, 3개월 꾸준하게 하면 머리가 굵어진 효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형정원 원장님께서 두피에 대한 또 모발에 대한 너무너무 중요한 또 커피 샴푸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역시 믿고 듣는 형정원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저희가 찾아와서 중요한 질문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